의정부 외곽에 위치한 강경불고기 집입니다. 불고기를 주문하면 숯불에 구워서 나옵니다. 육회도 있고 양념게장도 준비되어 있네요. 채소쌈은 무한 리필입니다. 김치찌개는 무료로 제공됩니다. 와우, 석쇠에 구워져 나온 돼지불고기입니다. 롱 쌈장입니다. 불고기 위에 구운 전복과 새우를 올려놓았군요. 보기에도 맛있어 보입니다. 일단 깻잎쌈으로 한 점 먹어보겠습니다. 구운 불고기 한 점과 마늘로 쌈으로 먹습니다. 와우, 꿀맛이 나는군요. 쌈 싸먹는 채소가 여러 종류이군요. 상추를 비롯해서 깻잎, 당귀, 케일, 치커리, 배추, 양배추 등 아주 다양합니다. 고기보다 채소를 많이 먹게 되는군요. 그래서 손님이 많은가 봅니다. 삽시간에 손님이 많아졌군요. 고기의 양이 적은 듯 보였으나 쌈으로 먹으니 배불리 먹을 수 있었어요. 이곳의 주소는 의정부시 서교로 71입니다. 1호선 도봉산역, 7호선 장암역 근처에 있어요. 반찬으로는 콩나물, 마늘똥 무침, 고사리 무침, 양파절임과 김치 등이 나옵니다. 혹 이 근처를 지나간다면 한번 둘러보세요. 가족과 함께 점심으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상추에 콩나물 올리고 고기 올려서 쌈장 넣고 먹습니다. 주변에 중랑천이 있다고 해요. 식사 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. 경전철 레일로드도 보이는군요. 벚꽃이 만발한 중랑천의 모습 정말 아름답습니다. 많은 사람들이 벚꽃을 즐깁니다. 맛있는 한 끼였습니다. 주말에는 손님이 많다고 하니 미리 예약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.